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고위험군의 건강관리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올해 1분기 예방접종률을 보면 65세 어르신의 폐렴구균 접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순으로 떨어졌고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접종률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를 중심으로 수두나 유행성 이하 선염의 집단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서 예방접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예방접종 대상자의 감염병 위험이 코로나19 방역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네, 당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은 감염병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병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무기가 예방접종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그것을 접종함으로써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선 어르신들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네. 우선 어르신들부터 살펴보자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폐렴은 폐렴구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영아나 유소아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네. 이 폐렴구균이 감염이 되면은요,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세 병이 진행돼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폐렴구균으로 인해서 균혈증, 이 균이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면 사망률이 60%까지 올라가고요. 수막염으로 발생이 되면은 80%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폐렴구균에 대해서 백신이 나와 있고요.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만이요? 네. 폐렴구균도 이게 균이 하나가 아니고요. 종류가 9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 다 백신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된 질병을 일으키는 23가지에 대한 백신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나면서 병원 가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거죠.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수칙을 정해놨어요. 의료기관에서는 미리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하고 오전에 접종을 하고 접종 대상자에게 손 소독시키고 마스크 착용하도록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이런 안전수칙에 따라서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이제 예약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예방접종 주간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네. 필수 예방접종 17종하고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이 무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월 마지막 주로 이제 예방접종 주간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이 없는지 잊고 있었는지 것이 없었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홍보를 하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우리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총 현재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드리는 거고요. 네. 뭐 이건 태어나서부터 맞는 뭐 결핵이라든지 B형 간염,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같은 이렇게 쭉 인플루엔자까지 작년 겨울 초기에 맞았던 인플루엔자까지 총 17종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보건소를 꼭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지정 의료기관, 내가 다니고 있던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확인, 접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대로 확인을 하셔서 맞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이건 무료 접종이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예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이 넘게 들었던 백신인데요. 지금은 다 연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1회 접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나 65세 되기 전에 병원에서 권해서 미리 맞았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한번 맞으신 분은 더 이상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 상태가 좀 좋은 날 보건소에 접종 가능 여부를 이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안전수칙 지키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접종에서 필수 접종과 선택 접종이 있지 않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예방접종은 어쨌든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의료행위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필수 예방접종과 선택 예방접종으로 나뉘는데요. 필수 예방접종은 그야말로 병에 걸린 가능성이 높거나 걸리면 위험한 질병을 우선순위를 매긴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접종은 꼭 맞으세요라고 지정한 접종을 말하고요. 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요. B형 간염. B형 간염이 이제 그 주산길에서 분만 전후에 엄마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염되는 경우. 그래서 이때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자꾸 늘고 있죠, 대상자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어르신 폐렴 구균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 예방,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안 되고 있는 건 뭐지? 대표적인 게 로타바이러스라고 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접종은 아직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접종들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부작용을 우려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필수 예방 접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이 아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접종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합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접종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백신 접종 기록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누리집에 가면은 아이 이렇게 정보를 넣으면은 어떻게 어떤 걸 맞았다, 어느 기간에 맞았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방접종 도우미요? 네. 네. 예방접종 도우미 가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까먹고 빠뜨린 게 있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학교도 가기 전에 입학 전에 다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이제 어린이가 12세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예방접종하고 나는 별개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건강한 성인에게도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인플루엔자는 매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백신은 평생 면역이 안 생겨요. 그래서 네. 매해 맞아야 되는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균, 65세 이상은 이제 꼭 맞게 되어 있는 폐렴균, 그다음 파상풍 디프테리아 101회 DDAT라고 하는데요. 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1회는 10년 정도 지나면 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성인들에 있어서 노출 위험이 있는 성인들에 의해서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그런 예방접종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리고 지금 최근 3월에 이제 새로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온 A형 간염에 대한 것들도 성인이지만 필요하다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입니다. 네, A형 간염이요? A형 간염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올해부터 A형 간염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 새로운 가이드가 나왔는데요. A형 간염은 상대적으로 좀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을 때 취약합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 A형 간염에 대한 본인 자가 면역을 얻을 수 있는데 네. 너무 깨끗하게 자라온 환경, 그래서 지금의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 30대. 네. 아니요. A형. 그래서 이 항체 비율이 낮은 1980년에서
1989년까지 80년부터 9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항체 보유율이 높은 1970년에서 79년생은 항체 검사를 먼저 해보고 필요한 사람만 접종을 하도록 최근 3월에 가이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80년에서 99년생까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A형 간염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빨리 가서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통증이 네. 심한 질환이라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걱정인데요. 네, 대상 포진 굉장히 합병증이 담거든요. 대상 포진 네. 바이러스가 분포되었던 신경절을 따라 신경통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대상 포진은 어렸을 적에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효과가 높지는 않아서요. 대상포진의 발생을 한 50%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으시면 대상포진이 워낙 통증이 많은 질환이다 보니까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말씀드리고요. 네. 만약에 과거에 대상포진을 알았던 경우라면 사실 자연 면역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걸렸다가 난 걸렸는데 또 걸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면역력이 자꾸 약해지는 또는 만성질환이 있어라고 하시면은 예방접종이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었던 사람이라면 치료를 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고요. 네.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상황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 항상 그래서 예방접종은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인 진료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네. 급성 열성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럴 때는 좀 피하셔야 되겠죠. 빨리 먼저 회복을 하시고 좀 더 건강할 때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급성기 또는 활동기 있는 심혈관계 또는 간장질환, 신장질환 앓고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면역 억제 치료제를 먹고 있거나 또는 백혈병이나 림프종,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 당연히 이런 분들이 그냥 맞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 반응이나 또는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니까 이 사실도 꼭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필수 예방접종을 놓쳤다면은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약이 드는 약 이야기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